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진짜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문화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시비리 저지른 정기영미심이 2년간 영치금이 최소 수천만 원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영치금 후원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는데요. 영치금이라는 건 감옥에 들어가면 그 뭐 감옥 안에서 뭐 좀 사 먹고 필요한 물건 사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수천만 원 이상 억대까지 벌었대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 영치금 입금 보관금 총액 상위 10명이 있는데요. 1등이 2억 4천 100만 원이고 10등이 4천 100만 60이 있는데 4천 169만 이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경심이. 그러면은 10등에서도 4천 100만 원 먹은 거고 1등에서는 2억 4천만 원 먹은 건데 저는 여기서 1, 2, 3등 안에 들었다고 봅니다. 1등이 2억 4천, 1억, 3등이 7,300만 원 먹었는데 왜냐하면요. 이게 저도 그 면회 가봤어요. 면회 갔는데 그때 영치금을 저도 넣으려고 영치금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아니, 넣는 사람 한도가 300만 원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계똥이 감옥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김계똥한테 영치금을 넣으려면 김계똥 지금 구좌에 300만 원이 이미 차 있으면요.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그래서 제가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영치금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300만 원 나 다 차 찼다고 그러더라. 그럼 더 못 넣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져간 책만 전달하고 돈을 못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게 이제 양심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쓸 일이 없어요. 끼케야 하루에 저 2만 원까지밖에 못 써요. 그저 밥 먹는 거 이런 거. 뭐 다른 거 뭐 양말을 산대거나 그런 거 뭐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300만 그래서 영치금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정경심은 뻔뻔하게 300만 원 빼서 자기 개인 구좌로 보내고 300만 원 차기 전에 빨리 빼서 두라 돈 영치금 빨리 내. 영치금 후원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는데 이거 그냥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문화일보에서 그냥 한 얘기도 아니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 통해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 입금 총액 자료에서 영치금 이제 이게 쭉 나왔는데 여기에 상위 10명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몇 등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더래요. 근데 하여튼 정경심이 안에 들어간 거고 막 그렇게만 알려주더래요. 그럼 저는 최소한 1, 2, 3등 했다고 보는데 2억이나 1억이나 7천만 원은 먹은 거예요. 감옥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 이야, 기가 막히다. 아니, 자기 딸 스펙 허위하고 표창장 위조하고 그래서 가장 깨끗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부인으로서 그리고 본인도 교수예요. 교수가 자기 딸을 부정 입학시키려고 이 지랄을 한 건데 이런 사람한테 영치금, 후원금,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게 자 그렇다면 이 영치금 후원 계좌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아주 그냥 생쇼들을 하는구나. 아주 감옥에 간 사람 돈 보내기 운동을 했냐? 누군가 이 영치금 계좌를 퍼뜨렸나? 응? 어떻게 알았을까? 어? 감옥에 면회를 가야 아는 거예요. 면회 가서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면회 갔다고? 이야 도달하면 이 계좌로 수시로 이체하고 이야 정경심의 영치금 보관액은 10일 오전 8시 기준으로 8만 80 이제 지금 188만 3,596원 있어요. 왜냐하면 300만 원 차기 전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개인 구좌로 또 빼니까 이야 2만 원인데 이야 대단해. 거기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재산 축적이죠. 영치금으로 재산 축적을 하네. 아, 도둑놈들. 하기야 뭐 조국 강의 한 번도 안 하고 저 장관하면서까지 서울대 본급 따박따박 타갔잖아요. 그리고 그 논란이 있을 때 조국 사태 때 그때도 따박 갔잖아요. 그것도 국립대. 국립대는 뭐예요? 학생들 조금만 뭐 기본적인 것만 등록금 받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국가 돈을 갖다가 그 논란이 있을 때 강의나 1분도 안 하고 그리고 그걸 다 타먹는 그 남편의 감옥에서 돈 재산 축적하는 부인의 뻔뻔스럽게 자기 또 떠들고 다니는 그 딸 조민의 아 최강 집안이다 진짜. 그런데 또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뭐 치료를 받는데나 어쩐데나 가진 꼼수 다 써가지고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석방치료 받은 적이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추가 치료를 연장해가지고 12월 3일까지 석방상태 유지했어요. 10월 4일에서 12월 3일까지 두 달밖에 나와 있었어요. 가진 꼼수, 재산 축적, 가진 비리 이런데 이거를
릴레이 응원을 하는 나는 이 조국 지지자들, 정경심 지지자들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입니까? 와,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호란이라고 있습니다. 가수 음주전과 3범인데 MBC에서는 출연을 시켰네요. MBC 복면가왕에 출연시켰네요. 음주전과 3범인데 하기야 뭐 MBC는 음주전과고 뭐고 그냥 자기네 편이면 이제 호란이 또 좌파로 또 유명하잖아요. 자기네 편이면은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응원하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출연 박탈하고 이런 게 MBC 뭐 이런 좌파 방송 아니에요. 야 음주전과 1범이면 또 뭐 그렇게 한번 실수해서 반성하고 잘 하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 한때 실수로 뭐 음주전과 한번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3범이면요. 에이 이거는 아니지. 아니 한 번 걸렸고 또 두 번 걸렸고 세 번 걸렸으면 이거는 거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냥 저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3범인데 그런데 어떻게 지상파에서 노래를 시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환경미화원도 치고 그랬어요. 음주 상태에서 취소 상태에서 운전대 잡고 청소 차량 들여받아가지고 환경 미화원 다치게 하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3범이잖아. 3범. 2004년, 7년, 2016년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중파에 출연을 시킵니까? 저기가 억울하겠다고 억울하게 지랄하겠네. 유승준인가 뭔가 있잖아요. 한국 들어오지도 못하는 애. 찍혀가지고 한국도 못 들어오는데 출연은커녕 누구는 그냥 뭐 좌파라는 미명하에 음주전과 3범인데 그리고서는요 노래를 시킨 정도가 아니라 복면가왕에 자막을 뭘로 다냐면요 아 뭐 매력 목소리 사랑받는 보컬리스트 호란 이게 하면은 이거 벗거든. 그랬더니 그렇게 자막이 나가고 또 음색 퀸 호란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 이 자막으로 소개를 했어요. 무대에서 다시 만나라는 건 뭐야? 또 출연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놈들입니다. 그냥 자기네 편이면 그냥 무조건 다. 그리고 돈 벌게 해주고. 정경심이 봐. 정경심이 돈 보내면서 이런 댓글도 썼다고 그러는 인증샷 올리면서 11조 이번엔 건너뛰고 그 대신 그 11조 할 돈으로 정경심 보낸다고.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11조가 뭐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11조인데 그걸 하나님한테 바치는 걸 미루고 정경심 범죄자한테 갖다 바쳐. 하나님 대신에 정경심이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의 제자라도 되냐 아니면 무슨 뭐 사회적으로 독실한 신앙인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뭐 큰 뭐 슈바이처처럼 무슨 훌륭한 일을 했냐. 음주전과 3범으로 사람 치이고 이런 사람이야. 거기다가 하나님한테 바치 11조를 한 달 쉬고 거기다 갖다 바쳐. 그 불경한 돈으로 11조 하지 마세요. 이제 11조 하지 마세요. 계속 그저 범죄자들한테 그 저 뒤치다꺼리 하세요. 범죄 공화국이냐 여기가 대한민국이 범죄자가 추앙받는 나라야? 너들이 조코공화국이냐? 고담시티냐 여기가? 그 호란이 이제 정체가 이제 공개되고 이제 복면가왕에서 떨어지면 이걸 까고 이제 정체 공개된 다음에 뭐라고 떠들었냐면 따뜻한 응원 덕에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 이러면서 곧 새로운 앨범을 발표할 예정인데 많이 들어달라 조만간 공연으로도 다시 뵙겠다 다시 만나 뵙겠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반성은 요만큼도 없잖아. 다시 나 했으니까 들어주세요. 공연 또 할 테니까 와주세요. 그죠? 용기를 내서 섰다. 이거예요. 야 반성을 해야지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무대에 내가 섰다는 거예요. 무대에 선 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앨범 냈으니까 많이 들어달라. 공연으로 또 다시 만나자. 제작진은 자막으로 뭐 음색킨 호란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 이게 MBC입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잘못되냐면요. 이놈들은 이런 자들을 응원하는 놈들이에요. 말로 이재명, 조국 이런 자들을 응원하는 놈들은 윤 대통령 살해하려고 권총을 구입.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추적하고 있대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작성했는데 윤 대통령 작성자가 이렇게 썼네요. 코인으로 권총 구입해 수령 대통령 죽여 나라 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에서 IP 추적해 용의자 확인 중이라는데 실제 권총을 구입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는데 아니 야 대통령을 죽이는 게 나라를 구하는 거냐? 나 미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토 히로부미야? 아니면 무슨 범죄자야? 범죄자는 이재명이야. 범죄자는 조국이고 문재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죽이는 게 나라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 구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법이 없는 나라지. 그리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는 나라지. 범법자가 힘 가지고
자기 편 끌어모으면 개다리고 모으고 끌어모으면 편승하는 나라지. 그 대한민국이라면 안 살 사람 많다. 나도 이민간다.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이냐. 너네들이 잘못된 놈들이지. 너네들을 격리시켜야지. 대통령을 죽여서 나라를 구해? 야 이놈아 누굴 죽여야 나라를 구하냐. 간첩을 죽이고 김정은을 죽이고 그래야 나라를 구하는 거지. 우리를 호시탐탐 먹을려는 놈들을 죽여. 일 잘하는 대통령을 죽여서 나라를 구해? 그거는 나라 구하는 게 아니지. 이재명 구하기라는 얘기 아니야. 그게 나라 구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요 완전히 잘못된 게 이게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지금 만만해서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포털에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한동훈 탄핵이 답이다. 야당 탄핵이냐 무슨 여러분 이제 촛불 아니 횃불 들고 나갑시다. 검사가 미쳐 날뛰고 자빠졌네요.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죠. 이놈들이 어딜 감히 제1야당을 압색한답니까. 압수수색이요. 정치 담합이다. 다 처분하라. 이게 나라냐. 야 이렇습니다. 이재명 수사하고 이러니까 이게 나라냐 그러고 한동훈 탄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촛불 아니고 이제 횃불 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또 어떤 놈인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박원순 유족 변호한 정철승 변호사라고 있죠. 왜 테레비 탔잖아요. 박원순 유족 변호한 사람. 이자가 후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네요. 하 참 끼리끼리 가지가지로 논다. 성추행 혐의로 자살한 박원순의 유족을 변호한 변호사 정철승이가 지 후배 성추행 혐의로 또 피소가 됐네. 다 끼리끼리예요. 이런 놈들은. 다 성추행범이 성추행범을 변호하고 그러니까 박원순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크게 성역화 만들려고 그러고 노무현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봉하마루 성역화 만들고 이재명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진 방탄 있는 방탄 다 씌우고 조국이 죄가 없다고 정경심이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영치금으로 막 후원 릴레이를 하고 일절 거기다 갖다가 바치고 이런 놈들. 정철승이라는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했는데요.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후배 여성 변호사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그러네요. 변호사는 법을 잘 압니다. 법을 잘 아는 놈이 술집에서 여성 변호사에 그것도 상대도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선배니까 이제 좀 고압적인 자세로 법조계에서 선후배들 또 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출세해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또 좀 고압적인 자세로 박원순 변호를 한 거예요. 야 강제 추행 치상 사건이 접수됐네. 오늘 참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이 뭐 리스크 사법 리스크 가지고 은근히 좀 재미를 보면서 시간 끌으려고 하는 생각하면 멈춰야 됩니다. 정부하고 여당, 대통령실과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빨리 잡아쳐놔야 돼요. 사회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상해지고 있어요. 증후군처럼 돼 있어요. 만연되잖아요. 왜냐하면 마약을 하면은 멋있어 보이잖아. 그럼 나도 마약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폭력 영화 멋있는 장면 나오면 나도 폭력 쓰고 싶고 이런 유명한 사람 정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둔해집니다. 특히 청소년들이요. 그리고 네 편, 내 편만 따져요. 빨리 잡아쳐 놓읍시다. 부탁드립니다. 빨리 잡아쳐 놓아주세요. 나라가 지금 이상해집니다.